꿈을 꾸고 있는데 담요를 뒤집어 쓰고 혼자 놀고 있었거든요. 담요 안이 끝도 없이 넓은 거 있죠. 담요를 벗어나면 잔디밭인데 담요로 들어가면 또 다른 잔디밭이 있고, 아무튼 그 안을 돌아다니다가 또 다른 담요 덩어리가 보여서 열어봤더니 철수가 있더라고요. 저한테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 미쳤어요? 싫다고 했죠. 새 여자친구한테 실증이 났나? 효린이 예쁘고 착하죠. 근데 왜 딴짓했냐고요? 아, 그게 말이죠. 사실 효린이 만나는 거 좀 피곤했어요.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고 계속 그렇게 말하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겠더라니까요. 철수가 나쁜 애는 아닌데 좀 둔해요. 뭐 둔한 게 나쁜 거긴 하지만. 어? 언니다. 그만 일어나야겠어요. 알았어. 또 왜 그래? 맨날 시트 빨다가 하루 다 가겠다. 왜 또 나한테 시비야? 너 이런 집 살고 싶으면서 왜 회계사 소개시켜주는 건 싫대? 그 회계사 나이도 많고 언니처럼 선 봐서 결혼하기 싫다고 몇 번을 말해야 되냐? 그럼 어떻게 해야 네 입맛에 맞는 건데? 너 쫓아다니는 그 어리버리한 애들 때문에 아직 정신 못 차리나 본데 그런 시절 얼마 안 가. 너 갑자기 나 뭔 걱정이야? 또 잔소리 하려고 불러낸 거지? 양꾸밍이라고 나 요즘에 무료로 변호해주고 있거든. 맞다. 너하고 동갑이다.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왔는데 남편이 죽었다. 얼마 전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까지 잘렸는데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다네. 난 가끔 네가 부러워. 나도 너처럼 현실을 덜 느꼈으면 좋겠는데. 야, 그 담요 어디서 살 수 있는 거냐? 언니는요, 맨날 다른 사람 힘든 이야기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왜 동생인 내 고민에는 이해하려는 척도 안 하는 건지 몰라요. 모든 게 다 시시하고 의미 없는 시간처럼 느껴진다고 했더니 자기가 변화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 있죠. 물론 나도 마음은 아파요.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, 나는 그래도 행복하구나 이런 결론도 좀 구리지 않아요?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건 맞아요. 근데 효리랑 얘기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요? 언니, 난 분명히 여기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것도 현실로 안 느껴진다?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? 여기에 내가 있고 또 이 세상이 존재하잖아. 근데 그 사이를 담요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아니? 아니, 내가 도대체 이런 말에 뭐라고 대꾸해야 되는 거예요? 아니, 아까 왜 온 거래요?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 형부랑 싸웠던 거 뭔 일이 있어요. 분명해! 효린이가 어렸을 때부터 날 많이 따라하긴 했어요. 언니가 저한테 열등감이 좀 있어요.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왜 그러는지 몰라요? 양꾸밍하고 효린이하고 같은 나이인데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세상이 이상해요.
세 장만 골라봐봐. 안 본다니까. 나 우리 오빠 만나기 전에 새로운 만남이 생긴다 이렇게 떴다니까. 새로운 만남 난 됐거든. 너 걔랑 헤어지고 나서 키스 한 번도 못 해봤지? 술을 좀 많이 마시기는 했어요. 성민이가 저 좋아하는 건 원래부터 알고 있었죠. 나쁘지는 않은 앤데 뭔가 결정적으로 끌리는 게 없어서 친구로 지냈었거든요. 그날은 순간 좀 다르게 느껴져서. 술을 마셔서 다는 기억이 안 나요. 만나봐야 좋아질지 아닐지 알 거 아니야. 우선 뽀뽀부터 해보자. 같이 갈래? 오빠가 저녁 맛있는 거 사준대. 사양하겠음. 나 약속 있어. 무슨 약속? 남자랑 뽀뽀하러 간다. 왜? 아이고. 효린이가 아닌 척해도 철수랑 헤어지고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. 저라도 챙겨줘야죠. 전 정말 별로 안 고맙거든요. 역지사지. 어? 자기라면 남의 데이트에 끼고 싶겠냐고요. 효린이가 저보다 좀 이쁘니까 인기도 더 많긴 했는데 남자들이 나이 들수록 그 여자 얼굴만 보진 않잖아요. 우리 오빠도 효린이 같은 스타일 금방 질린다고 그러더라고요. 솔직히 그 오빠 의사라는 거 말고는 정말 딱 평균이거든요. 그런 스타일 전 절대 안 사귀죠. 철수랑 헤어진 지 한 달. 수지는 소개팅을 하라는데 전 그렇게 사람 만나는 거 싫거든요. 지금은 성민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. 첫 남자친구의 친구. 아. 무지개 빛 동화를 찾아 날아가. 시간도 없는 공간도 없는 곳으로 운명이랑 빛된 사람도 비를 맞고 어제만을